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건강. 녀석 오늘따라 애교 폭발인데요. 아우 귀여워. 내 건강이 한번 만져볼까? 그런데 건강이가 경계가 심하네요. 건강아, 아빠가 놀아줄게. 이번에는 아빠 집사 놀아주려고 다가갑니다. 장난감 유혹은 피할 수 없죠. 곧바로 경계를 풀고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빠가 한번 만져볼게. 자. 그런데 손만 다가오면 갑자기 도망을 가는 녀석. 나와봐. 어이구. 급기야 하악질까지. 집사님,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정도가 좀 완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심했어요. 가래 끓는 소리도 내면서 보이기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건강아, 기분 좀 가라앉히렴. 나 기분 안 좋으면 호랑이처럼 무섭다옹. 자, 같이 묻자. 우리야, 우리야 앉아.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아빠 집사. 그렇지, 잘했어. 어느새 건강이도 다가왔네요. 자, 건강이, 자, 건강이도 앉아. 앉아. 녀석 잠시 망설이더니 와, 잘하는데요. 그런데 녀석 대뜸 간식에 냥냥 펀치를 날리고. 자, 건강아. 이번엔 깨물며 위협까지. 녀석의 경계심 왜 풀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아픈 다리를 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강이를 볼 때면 집사들은 안쓰러운 마음이 크답니다. 녀석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먹을 때조차 경계 상태 유지 중. 그런데 이런 건강이에게도 경계심이 풀어질 때가 있으니 바로 느랭이. 느랭이만 좋다냥. 정성 담긴 그루밍은 기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랭이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느랭이 바라기라는 녀석. 건강아, 그러다 느랭이 닳겠다. 느랭아, 나랑 놀자. 건강아, 느랭이가 그렇게 좋니? 느랭이 좋아하죠. 예. 건강이 꼬리는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으면 되게 좋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 느랭이를 쫓아다닐 때마다 느랭이를 향해 서 있는 녀석의 꼬리. 저거 느랭이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 맞죠? 항상 느랭이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녀석. 그렇다면 느랭이는 어떨까요? 아, 이를 어째, 느랭이는 피하네요. 건강이 녀석 상심이 큰 모양. 느랭이는 건강이만 보이면 바로 모른 척. 건강이의 사랑이 일방통행인 것 같네요. 건강이 어떡하니. 하루 종일 느랭이를 쫓아다니느라 볼일을 꽤나 참은 듯한 건강이. 오후가 돼서야 화장실을 찾았는데 한 손으로 열심히 모래도 파고. 아유, 기특하네요. 어? 느랭이도 화장실이 급한가? 아유, 느랭아 너 왜 그러니? 그만 좀 쫓아다녀라.